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댁씨.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군요. 오늘은 벌칙도 없고 상금을 계속 누적시킬 수 있는 게임을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총점 10억당 상금 만원씩 적립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주자 점수 1000만점당 상금이 1000원씩 추가로 적립됩니다. 조순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점수를 최대한 많이 쌓으세요. 자, 그럼 오랜만에 정대 게임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은 뭐 좀 무난하게 파프리카? 아니야, 고기로 갈게. 고기로. 고기는 그래도 한 번 더 골라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요거는 가는 게 좋겠지, 그치? 자, 일단은 뭐 시너지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런 거를 그냥 집어보면서 쿠키도 괜찮고 보물도 괜찮기 때문에 갈게요. 자, 또로로로로로. 아, 근데 얘가 은근히 변신 시간, 지속 시간이 좀 길어서 좀 살짝 아쉬워. 또로로로로로. 또로로로로로. 일단은 가보죠. 저 밟을 수 있나? 여기서 올라가주고 요 광제 피해주고, 광제 피하면은 광속시주 상태 아니죠. 이러면은 요거 먹으면서, 아이씨, 아 이거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내 깃발, 깃발 닿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종료해. 다음 주자 보탐 준게 좋아. 그래도 베스트 스코어를 찍으면서 다음 주자 보탐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그쵸? 자, 2주자 넘어갈게요. 자, 고기 젤리 획득을 했고, 다음에 이제 고기 말고 좀 파프리카나 웬만한 대파가 나왔으면은 정말 좋지. 자, 일단 대파 2억점. 그래. 12시 지난 거 역시 수고기로 가고. 뭔데 또? 그래. 내가 이것까지 뽑으면은 거대화가 되게 좀 좋아 보이긴 하죠, 세팅은. 잠깐만 생각해볼게. 근데 여기는 약간 좀, 얘는 좀 별론 것 같아. 좀 질주하는 애를 좀 뽑고 싶은데. 잠깐만. 돌고 돌아서 칠리로 가야 되나? 이럴 거면 약간 버프 있는 칠리를 좀 고르는 게 좋긴 한데. 이거 너무 뚜벅이만 나온다. 너무 단거리만 나오면은 좀 곤란한데. 상남자 갑니다. 잠깐만. 아, 나 이거 쓴맛이랑 같이 하기 싫은데 진짜. 셋 중에서는 얘가 가장 베스트긴 하죠. 그래도 잘 썩. 아, 그 점수는 괜찮다. 이 정도면은, 얘도 이제 이 정도면 한 4억 중반은 나오겠지, 이 정도 패스면은. 뭐 보물이 거의 없는 수준이긴 한데, 그나마 이제 나침반이 최근에 버프 먹고 점수가 굉장히 좋아진 그 보물이기도 하고, 슈퍼자료 있는 것 자체도 나쁘지 않고. 4억 중반은 나오겠지, 이 정도 패스면은. 아, 점프. 야, 좀만 더 가면 대물약인데. 아, 이게 좀 큰일이긴 한데, 그래도 1주자가 좀 벌어놓은 점수가 있어서 11등이긴 해. 아, 잠깐, 큰일 났다. 대파를 뽑긴 해, 이러면은. 일단은 대파를 가볼게요. 좋은 쿠키 나오면 4억점은 가능하긴 해. 얘가 2-1까지는 못 가겠죠? 너무 단거리겠지? 스케이트가 있어도. 일단 리. 아, 너무 애매한데. 얘네 4억이 안 나올 것 같고. 리. 아, 커런트 뽑을 걸 그랬나, 그냥? 아니, 쿠키 왜 이래? 쿠키야! 제발! 아니, 커런트 뽑을 걸 그랬나? 리. 그래, 너야. 가운데, 너야. 너 너무 좋다! 아, 4억점 안 나올 것 같은데? 시금치가 그나마 4억점이 될까? 시금치밖에 없긴 해야지, 근데. 아, 4억은 되겠죠? 무조건 되겠지, 4억은. 야, 근데 진짜 다음 주자 초장거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아까 의정이 시작해서 겨우 가긴 했거든? 좀 애매할 수 있어. 그래도 4억점 된 거에, 일단은. 좋아합시다. 요거 먹고, 불구에 이용해서 한 번 더, 막 야채 한 번 더 먹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봐라, 점프! 최선이었어, 바라준. 자, 여기서 이제 요리 하나 더 먹고, 가지 먹고, 체력 채우고. 아, 근데 다음 주자 그렇게 뭐 장거리 안 뽑아도 되겠다. 생각보다 좀 거리가 되네, 이 친구.
생각보다 저 멀리 오긴 했어요. 이거 마늘 먹고. 아, 보물 발동하네. 좀만 더 가면 소문약 있어. 좀 애매한데 저 유령 먹을 수 있을까? 부적. 알아? 점프. 그래, 부적은 먹었으니까. 야, 근데 점수는 좋았다. 7등 됐어. 점수는 좋고 여기서 시작하면은 웬만한 애들이 그래도 2-3은 지나갈 거예요. 너무 뚜벅이면 아니면은. 요러면 고기는 가야겠지? 일단 고기로 갈게요. 확인. 오! 잠깐만! 오른쪽 너무 좋은데? 아니야. 얘는 아니야. 리. 자, 안녕하세요. 정댕입니다. 아, 왜 이렇게 뚜벅이들이 많이 나오지 근데? 이게 그래도 막 달리는 애들이 좀 많거든요. 질주하는 애들이. 근데 너무 1주자부터 뚜벅이만 너무 나온다. 진짜 미치겠다. 리! 아, 레어 두 개는 좀 곤란해. 어? 키위라도 갈까요? 키위? 짜잔. 키위라도 가자, 그치? 차라리 그 2-3에서 좀 그나마 질주하는 애니까. 호호! 야, 체력 풀피 됐어. 와, 4억 4,400만점에 체력 풀피. 야, 그래도 한 6억 7억은 그냥 나오겠다. 이 정도면은. 어,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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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거리가 생각보다 보이는 것보다 좀 가깝네. 저의 변명을 들어줄래요? Nope. 변명 한번 들어볼래? Nope. 나의 변명은 저 거대한 아! 하락 점프. 점수 맛있는데? 큰일 났다. 야, 고기랑 파프리카 둘 중에 하나가 안 떴어. 버섯도 되지 않냐? 버섯 돼요? 버섯 돼요? 아, 그래? 그럼 버섯으로 가. 나 믿을게. 스레드 60초 아까 해보니까 쉬웠어. 어, 용사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쓴맛이 하나 더. 그래도 유지력이 좀 좋은 애가 낫겠지? 용사보다는. 아, 버프가 뭐가 없어. 리, 유지력 좀 좋은 애 없나? 리! 아, 왜 이렇게 레어가 많이 뜨는데! 어, 잠깐만. 체리는 괜찮지 않나? 체리는 가보자. 내가 봤을 때 여기. 아, 잠깐만. 잠깐만요. 얘가 진짜 초단거리라 60초 슬라이드 되나? 야, 미션 만개. 미션 만개 해! 미션 만개! 젤리 먹지 마, 임마! 어? 아, 괜찮아. 어차피 젤리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미션 깨야 돼. 일단 미션 깨고 봐. 안 먹어. 당신은 먹어. 야, 잠깐만. 야! 폭탄 받아라! 와, 씨, 미친! 깰 수는 있겠어. 아씨. 야, 진짜 미치겠네. 하나, 둘, 쏙! 이거로 먹어라! 가라! 점프! 됐어! 야, 조회석 2등이고, 요리도 완성했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휴. 자, 맛있는 꽃이려나? 두근두근. 니가 만든 꽃이 상태는? 야, 버섯 감사합니다. 버섯. 어, 깜빡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았어. 야, 근데 이게 고기 두 개랑 대파 두 개 있으면은 웬만하면 완성을 하겠네. 그치? 좋아. 어둠 마녀님까지 나와준다면. 불꽃 정령 일단 보류. 자, 네버프 보고요. 어? 뭔가 세트긴 한데? 이게 슈퍼 자력이 있어서 쿵쾅이가 곰젤리 더 잘 먹겠죠? 그리고 어, 쿵쾅이로 곰젤리 먹으면은 누적 곰젤리에다가 어, 저 유성까지 터지는데 지금 장파 거대를 뽑아야 되네. 그러면 맞지? 장파 거대랑 폭죽? 어, 폭죽도 괜찮겠다. 일단 리할게 이거는. 그러면은 그거 좀 탐나는데 조금은 욕심을 내봐야지. 아, 용사가 이따가 나오면 정말 맛있었을 텐데. 더 넘겨보고 리. 아,
여기는 얘 고르자. 내가 봤을 때 여기 리 돌려봤자 폭죽이나 뭐 다른 거 안 나올 것 같고 메달에다가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보석 반지까지 괜찮을 것 같아. 자, 멋있다. 이게 바로 곰젤리 메달. 곰젤리 메달 너무 멋있죠? 잘 먹었다. 좋아. 이렇게 못할 필요가 아니라고? 괜찮은 것 같긴 한데? 1등을 못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더 뭐 안 나오면은 그래도 지금 등수도 그렇고 좀 안정적이긴 해.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아직 좀 많은 편. 그래. 자, 여기서 펜 먹고 이제 능력 발동하고 좀만 더 가면 소문약이 있는데 소문약 못 먹겠지? 못 맞췄지롱.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아니 미친놈아! 아 얘가 능력 발동하면 줄을 안 타요. 근데 줄 안 타면 저기 못 올라가잖아. 점프 무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씨. 그렇게 힘드네. 자 일단 그래서 조회수 1등이긴 해요. 아 잠깐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아 잠깐만. 아 나 좀 헷갈리는데? 그 짚는 게 낫겠지? 앞으로 보탐을 3번 더 가고 하니까? 장애물도 어느 정도 좀 있어요. 막수에 생각하면 짚는 게 낫다고? 그것도 맞네. 10주자가 또 이제 얼마나 점수 될지 몰라서 가자. 그래! 착! 아 잠깐만! 가지 말걸! 보탐! 아 보탐 다음 주자 줄걸! 아 왕보탐 맛없는데? 왕보탐 시공보탐으로 가면 맛은 없거든 여기가? 보탐 복사도 안되고? 아씨! 아 다음 주자 줄걸! 나보탐 갈걸! 아 뭐 사소하지 않을까? 아닌가? 아이씨. 그래, 네 맘대로 해봐. 그냥 또 가봐. 가라. 점프. 그래도 조에서 3등이긴 해요. 아. 아 근데 뭐 은원간 좋아. 은원간 좋아. 그 저번에는 그 에픽포프는 좀 잘 나와주는 편이었는데 에픽포프가 안 나오네? 이건 좀 곤란한데? 그래도 은왕관은 좀 맛있긴 해. 아 막 폭죽 같은 거 하나 있던가 차라리 아니면은 지금 야 그래도 장파는 좀 하고 있으니까 장파 거대라도 있던가. 장파 거대라도 있으면은 그게 또 이제 장파를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는 계속 그 무한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막 어? 아크초코나 자구마가 나오던가 차라리. 미치겠네. 하나 점프. 야 7등 됐어. 아 미치겠네. 닌자를 하면 안 됐나 진짜. 그래도 모든 곰젤리치 2만 점 추가긴 해요. 이제 에픽 버프 됐어. 자 일단 구주자 가볼게요. 과연은 가야 되지 않을까? 진지하게? 그래! 한 번 더 면진 하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괜찮을 듯? 곰젤리 점수가 지금 세가지고 좀 달달한 것 같아. 유성우가 거의 곰젤리 4만 점 추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누적 곰젤리 지금 2만 점 이상을 지금 해주니까 모든 곰젤리 거의 6만 점 추가. 거기다가 모든 젤리 2만 점 추가까지 하면은 곰젤리 거의 8만 점 추가긴 해. 그치? 가라. 점프. 좋았다. 마지막 유성우 터지는 것까지 완벽. 그 자체. 가라. 점프. 오. 야, 점수, 등수는 3등인데? 1등 몇 점이야? 1등 막 45억 이건 아니겠지? 이게 1등이 될까요? 일단은 미션 내용은 1등 하기는 없었잖아 맞죠? 그리고 10주자가 이제 대망의 10주자인데 1000만 점당 1000원입니다 10주자가. 그리고 전체 점수 10억당 만원인데 50억을 좀 찍었으면 좋겠네. 40억이면 4만원이긴 하거든? 자 일단은 10주자 가보도록 할게요. 제발 디. 아 레어가 왜 이렇게 많이 뜨냐 근데 미치겠네. 아, 안녕하세요 정대기입니다. 넌 꺼져 임마. 어? 너 때문에 자꾸 정화 도배 되잖아 리. 아 이게 레어가 뜨는 비중이 말이 안 되는데. 미치겠네. 구미호가 최선이었던 건 아니겠지? 리. 아 제발 뭐라도 오른쪽 너무 좋다. 오른쪽 내 이상형. 야, 돌아와.
아 제발 뭐라도 오른쪽 너무 좋다. 오른쪽 내 이상형. 근데 타운가 더 멀리 가지 않을까? 멀리 가는 것까지 따지면은. 아 네 화이트 조건 최신 쿠키인데 유지력이 너무 아쉽단 말이지. 쓸쓸한 독수리 장갑이요? 네, 내가 그 분홍곰이 없는데? 아! 분홍곰 파티 생성하지? 어? 괜찮겠는데? 당장 하자! 두 번! 내가 네, 능력을 좀 써주고 쿵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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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됐어! 야! 5.9 안 찍히냐? 1000원 더 못 버냐 200만 점? 아쉽게도 기회는 없어요. 우나님 슈퍼채팅 98,000원 아이고 우나님 마지막에 닥쳐나 자고마였으면 레전드였는데 맞아요. 아 이게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우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예 이거 너무 준마 미션인데? 어 아무튼 이런 준마 미션 언제든 환영이고요. 우리 미션 주신 우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조회사 1등까지 했으면 진짜 깔끔한 마무리인데 까비요. 아무튼 이번 랜덤 챌린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